CME와 함께하는 해외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밤사이에 또 시장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조금은 옆으로 기는 상황, 뭐 주가, 금리, 환율 할 것 없이 추가 동력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백신에 대한 또 희망이 시장 갖다가 굉장히 띄워 올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기술적인 저항을 갖다 돌파했습니다만 코스닥은 또 묘합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레벨을 회복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 나가기는 조금은 미안한 모습. 환율도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또 10원 정도 하락하는 10원짜리 장이 나왔네요. 네, 지금 시장은 코로나19가 19 이전으로 이미 돌아갔고 또 V자 회복을 갖다가 상정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실물 경기 상황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제 지표를 보다 보면은 이 시장 흐름과 다소 부자연스럽다 하는 느낌을 여전히 가지게 되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미 연준도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월가에서 또 글로벌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들 가지고 금융연수원 주현수 박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꼭 체크해야 할 글로벌 지표 그리고 제롬 파월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상당히 뭐 깊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파월 의장도 최근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는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쪽에 관련한 시사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요즘 이제 이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 살피는 게 좀 무의미한 시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안 살필 수는 없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또 펀더멘털 반영할 수밖에 없고 먼저 미국 쪽 지표 한번 쭉 한번 훑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이제서야 이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깅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여파들이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자료 하나하나 보시면서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자료는 미국의 제조 가동률 추이인데요. 최근 자료가 64.89로 그 금융위기 당시 66.69의 최저점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금융위기 때보다 낮네요. 예, 그냥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모습으로. 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거죠. 락다운이 실제적으로 산업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네. 다음 볼까요? 산업 생산 전월 대비인데 마이너스 4.3 대비 마이너스 11.2%까지. 마이너스 4.3이 금융위기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 최저점일 때입니다. 이 전월 대비라는 점에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월 대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바운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 바운드가 완전히 벗어나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락다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예. 생산 예.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네. 거죠.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판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그대로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락다운을 당하고 있는 국가 시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네요. 마이너스 16.3%로 네. 신규 실업자 수 뭐 이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그 아래쪽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니셜 클레임이고 그 다음에 위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 인슈얼드라고 해가지고 2주 이상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2200만 명이라는 예, 얘기죠? 2280만 명이라는 얘기죠. 아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니셜 클레임이라는 거는 그 주에 처음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되지 않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줄어드는 반면에 네. 인슈얼드라는 거는 이제 2주 이상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하. 고용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실업률 14% 15%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박사님, 저거 네. 보통 미국에서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죠? 어떤 자료? 신규 아니 저 실업수당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6개월까지.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뉴욕주의 비즈니스 컨디션 수치인데 요거는 좀 그래도 마이너스 79 뭐 이런 수준에서 마이너스 48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과거의 사례와 보시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 그래프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2008년, 2009년 무렵 수치하고 비교하면서 그렇죠. 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네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연준의 숫자를 보시면은 연준 자산 규모가 저희 4.5조 뭐 이런 이야기 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게 지금 6.9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7조까지 왔네요. 네, 스피드를 네. 보세요, 스피드. 네, 그냥 네. 뿌린다라는 거죠. 그러래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확실히 락다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받고 있다. 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 지표가 아니더라도 체감은 그럴 텐데 참. 저것과 달리 또 900포인트 오르는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오르는 시장과 연결하려니까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중국 바로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그 회복되는 여파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맞는 숫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저 최종치가 4월치인가요? 예, 4월치입니다. 네.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 3.9%, 그 다음에 소매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많이 낮죠. 마이너스 9.1%.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PMI 숫자입니다. PMI 숫자를 보시면은 제조업 지금 50.8, 그 다음에 서비스업 53.2.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 달 만에? 예. 계획 경제라면 가능하죠. 계획 경제라면? 예, 좀 그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야, 사! 그러면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반드시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업 PMI 중에서 네. 신규 수출 주문만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33.5까지 떨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부분에서의 주문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고 뭐 활동 경제 활동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태가 내수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요. 아까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에서도 그 약간의 괴리. 네. 그러니 동결을 하니까 공장은 돌리고 만들어는 내는데 그만큼 중국 내부적으로도 뭐 내수가 그렇게 확 옛날처럼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죠. 저 정도만 해도 회복이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주 박사님을 보고 경제지표 해부학자라고 한번 그걸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네. 저 산수가 맞아들던가요? 최근에 나오는 중국 지표. 그 자체는 저희가 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요? 숫자 자체에서 크게 뭐 그 일부러 매스킹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수출 주문 같은 경우에 그 숫자가 그대로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또 밤사이나 어떤 또 이렇게 유럽장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 것이 유럽 쪽에서도 뭐 호재라면 호재랄게 나왔습니다. 저기 공동기금인가? 네네. 그런,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딴 것도 아닌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저기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했으니까 뭐 이런 차원인데 한 5천억 유로 정도. 네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5천억 유로 정도 기금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그것도 시장에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만들고 이걸 코로나19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국가들한테 론, 대출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 뭐 이런 식의 그 시도가 나오니까 물론 이게 27개국 전원 만장일치로 모든 게 굴러가는 유럽에서 이것도 군불만 되다 말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하고 프랑스가 나섰다는 자체가 컸는데 유럽 쪽 지표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그 이거죠?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게 이제 경제성장률 나왔는데 마이너스 3.8 전분기비 네 분기비.
예, 예. 2008년은 마이너스 2.5였죠. 예. 그러니까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유럽 쪽은 훨씬 더 타격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독일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노르딕 컨트리들,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굉장히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이게 2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1분기에 그러면은 작년 4분기 대비 3.8% 성장률이 줄었는데 이 준 상태에서 2분기도 그러면 박사님은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예.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건데 기술적인 그 경기 침체인데. 네, 그렇죠. 2분기 연속이면 예. 마이너스면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다 봐야 돼요.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산업 생산? 어허. 아, 참 그렇죠. 예. 마이너스 1.3%. 아니죠. 2008년 2009년은 저거는 진짜 양반이었네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2008년 2009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실물 부분에는 오히려 지금 비교를 해보면 타격이 덜했던 게 금융 부분의 이슈였거든요. 그랬죠. 그 부분을 해소해주면 된다는 건데 지금은 사람의 이슈잖아요. 노동력의 그래요. 이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락다운의 여파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디지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죠. 두 자릿수. 예. 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오늘 뭐 체감 경기 보시면 오호.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아주 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우리 키움 채널 K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려 봅니다. 그러니 저 정도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정책 대응이란 이례적이고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그리고 저 아까 뭐 연준 대차대조표 보셨겠지만 지금 이 엄청나게 풀려난 돈으로 지금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실물 경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내달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한국은 뭐 숫자가 좋다 나쁘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숫자는 이겁니다. 수출입 증가율인데요. 네.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25.1%, 수입이 마이너스 15.8%,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저게 전년비겠죠? 예, 전년비. 우리나라는 전년비로? 네네네. 이거를 보시면은 그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 2009년을 보시면은 수출이 그래도 선방하고 수입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게 수입 증가율입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연하게 되어 있는 게 수출 증가율입니다. 즉 2008년, 2009년에는 수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더 줄어든 케이스예요. 금융위기 때? 네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수출이 더 많이 빠지고 수입은 그만큼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아하.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대외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즉 미국이 수입하는 양이 줄었다. 아까 소매 판매 보셨죠? 미국, 유로존 다 빠졌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도 마이너스 9.1%예요. 우리가 팔아먹을 데가 없단 말씀이네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로 오히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예. 한국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한국 입장에서 지금 소매 판매 보시면 약 마이너스 7%. 이거는 지금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나오기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있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CSI 같은 경우에는 70.8까지. 박사님.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 그쪽은 예전 게 그냥 이렇게 도토리 키지게 하다가 전부 쭉쭉쭉쭉 빠지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거보다 진폭이 적은 게 저게 우리는 전부 다 전년비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국과 이제 대외 주요국들, 뭐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락다운이 아니냐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는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안 되죠. 그냥 에센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접근이 네.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아예 열지를 않고 우리 보통 그쪽에서 에센셜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만 오픈을 돼 오픈이 돼 있고 아예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클럽도 열어놨으니까. 뭐 유감스럽지만 그렇죠. 네. 예. 뭐 결론이 안 좋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 하락하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예. 지표 상으로는 상당히 그러면 우리가 양호하다라고. 지표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하순이 벌써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2분기 지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제 4월달 지표 내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그러면 지표 자체는 어떻게 바닥 쳤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아닌 거죠. 아직은? 지금 저희가 5월이죠. 5월이죠. 2분기면은 4월, 5월, 6월. 그렇죠. 그러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분기 간단히 얘기해서 지난 약 2월에서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보통 락다운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1분기에는 한 달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2분기에는 예. 두 달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죠. 아무리 빨리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4월, 5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로이터에서 그 포를 한 건데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로이터 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 위에 있는 저 약간 하늘색. 네. 그다음에 네. 그 유로존이 이제 그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예, 예. 2020년 2분기 -35%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자. Y축에 저 제일 아래쪽이 -35. 네. 예. 그리고 유로존 -10%대. 예. 네. 아까 테크니컬하게 두 분기 연속 이면 리세션이다. 그냥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기본이다. 예. 이렇게 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2020년 3분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15%. 네. 지금 저희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 성장률. 네, 네.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5% 좀 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전제 조건은 뭐냐? 락다운이 2분기 내에 풀린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경제 활동이 빠르게 돌아올 것이다. 예. 어쨌든 실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실생활을 못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아, 제가 보니까 파월 의장이 -30%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충분히 시장의 포캐스트나 이런 것들 컨센서스를 갖다가 파월 의장도 수용한다는 얘기를 봐야 되겠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국 정부가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보니까 또 이 정책 대응이라는 것도 남들 뭐 할 때 혼자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공조라는 측면이 공조라는 측면. 2008년에 배운 것 중에, 2008년, 2012년에 배운 게 그 글로벌한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배운 거죠. 지금 여기서 더 나올 거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재정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재정 쪽에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급되기 시작한 것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주겠다 페이첵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한 번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 지난번 뭐 성인들 1,200불씩 네, 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준다. 네. 아니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노동 시장 잠깐 보셨죠. 네. Initial claim 2.8 million 죄송합니다. 2,800만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그 인쇼드 된 케이스들이 2,000만 대 2,200만이 예. 넘었던 이런 경우에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 실업수당이 네. 실업수당 받는 게 보통 한 400불 뭐 450불 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는 거기다 추가로 한 600불 더 준다는 그 내용이 맞는 예,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한 1,000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그건 주마다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데 주마다 차이가 네. 난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그 1,000불이 주당 1,000불이란 얘기인가요? 예, 주당입니다. 오. 아, 그러면 대충 그래도 살긴 살겠는데. 이게 한국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월세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절반 이상이 아마 월세로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하기야. 박사님도 미국 오래 계셨지만 뭐 어느 지역은 월세만
연봉 세게 받아봐야 월세만 4,000불 나가고 네, 약간만 약간만 시골 가면은 뭐 400불이면 되고 그렇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삶의 질이 달라지겠네. 예, 완전히 다르죠. 아, 나 뭐 저기 뭐야 저쪽 서부 쪽에 뭐 실리콘밸리 나 아주 빵빵한 회사 잘 다니고 있어 하면서도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산다는 얘기가 네, 농담이 아니죠. 실화군요. 네. 월세가 2,000불, 3,000불이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버티기 힘들죠, 사실. 그러네요. 네. 걔들도 제가 봐서는, 걔들이란다. 결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회자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전부 그 세입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를 잘 못 내게 되면은 건물주들도 결국은 타격을 입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캐피탈 버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예. 뭐 이제 또 마이너스 금리 요새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지금 미국까지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 정확하게 어떤 개념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정부의 이제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타겟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0BP부터 25BP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마이너스로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금리라요?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죠. 유가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상승해가지고 네. 이게 시스템에서 마이너스를 지원을 안 해주네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금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변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기준금리에다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1억 100만 원을 받느냐 9,900만 원을 받느냐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원금의 손실이 난다라는 점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유동성 함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또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물 경제가 락다운에 의해서 오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자 조금 줄여줄 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통화량 얼마나 늘리느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유동성을 받쳐주고 은행의 밸런스시트를 재조정해주는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연준에서 왜 지금 우리가 뜯어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지원책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뭐, 월가에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이유는 거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니까. 소비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래, 그럼 돈 줄게. 이걸로 먼저 소비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의 수준이 마이너스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거를 스무딩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예. 어쨌거나 미국도 이제 결국은 QQE로 갔습니다. 양적 완화, 퀀터티브 이징에다가 이제 퀄리티브까지 간 게 딱딱 어디 여기는 데다 이제 직접 정해서 꽂아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 예. 마이너스 금리 갖고는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여유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뭐, 22의 레프 금리, 기준금리도 아직 제로지만, 이제 그쪽은 마이너스 0.5가 예치금 금리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거, 야, 이런 질문은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좀 뭐랄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조금 이렇게 저렴해지는 질문인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 네. 중요한 질문이죠. 네. 더 간다고 보세요. 제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요거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COVID-19의 이제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많아요. 하지만 지금 일별 확진자 수는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제 임팩티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감염 네, 감염자 수를 나타내는 거고 실선으로 된 것이 이제 자산 가격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자산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은 낮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내부에서 볼리타일해지고 이게 내려오는 시점이 돼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2007년하고 2020년에 이제 그 스탠다드 앤 폴스 500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모습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게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 예. 네. 예. 마지막 그림,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이른바 W자의 가능성.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안 잡혔을 경우에는 W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서 현재로서는 백신, 어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일상, 뭐 임상 단계, 1단계 살짝 지난 상태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은 해야 되고 시장은 조금 빨리 달린 상황. 오늘 밤 뉴욕 팔로우스루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왜 개인들 잘하네요. 지금 뭐 10시도 안 됐는데 지금 7천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좀 오를 때는 팔고 밀리면 사고.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공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지표들 한번 쭉 보여주신 게 저로서는 굉장히 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